열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마, 열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말박수도 말박수! 와, 정말 험난했습니다. 돌잔치 전날에 38도로 올라서 뭔가 이제 시작이야! 막 그걸 하더니 저는 코감기 목감기인 줄 알았어요. 아, 갑자기 열이 난다고? 최근에 열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심해졌나? 병원을 바꿔가지고 약이 안 맞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돌잔치 당일날 그렇게 열이 나더니 그날 밤에 39도를 찍고 9.8도 막 이래서 결국 응급실에 가가지고 별 도움 없이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다음날도 계속 열이 펄펄펄펄펄펄 나서 병원에서는 또 중이염이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열이 이 정도로 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목도 부었고 콧물도 있지만 열이 날 단계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고열이 날 그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원 갔더니 39.2도였거든요. 그때도. 그때 이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분유도 안 먹었기 때문에 좀 탈수가 올 것 같아서 수액을 놔달라고 했어요. 수액을 놓으러 가서 이제 바늘이 들어가니까 아파서 또 울다가 엄청 또 분유를 다 토하고 난리가 났었죠. 죄송하게도. 아무튼 영양수액이랑 해열수액을 같이 맞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열이 안 내리는 거죠. 열이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0도를 찍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힘없이 막 처지고 난리 나가지고 아주 며칠 연속으로 열보초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없던 영상 미루는 것까지 쭉 하고 이렇게 활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열이 조금씩 이제 고열이 나도 38도까지 오르고 내리면 37도 정상체온 되더니 지금은 완전히 정상체온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열이 안 오르더라고요. 좀 지켜보다가 오늘 목욕을 했어요, 드디어. 하아, 열꽃이 피면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목욕을 안 시킬까 했는데 열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돌치레가 아닌가? 근데 제 동생도 돌발진? 돌치레? 왔을 때 열꽃이 안 폈다고 해서 그냥 믿고 목욕했는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끔하게 됐습니다. 엄만 말끔하지 않지만 너 말끔하게 됐어. 축하해. 그래서 오늘은 소아과에 가지 않을 거고요. 소아과에서도 열이 내리면 토요일에 오라 그래서 오늘 재병원에 갈 겁니다. 면역력 때문일 거라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뭐가 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가렵고 아파요. 그래서 여기 피부과 가보고 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 침만 삼켜도 아프거든요. 오호! 이비인후과를 갈 겁니다. 빼댕이! 이게 열꽃인가? 안 보이네? 이게 열꽃인가? 돌잔치를 아주 맵게 끝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Colors! Yellow! 노란색 봐봐요. 해바라기. 오, 병아리도 노란색이에요. Rose, 장미. 너 분유 먹고 엄마랑 병원 갔다 올까? 엄마 명원? 아이미 산책도 가고 그럴까 우리? 네! Yeah. 아무튼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카메라 켰어요. 다행이죐! 옷 갈아입히고 산책 나왔어요. 몰랐는데 지금 밖이 26도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괜찮지 않아? 선글라스 끼고 햇빛. 응? 괜찮지 않아? 가자. 선글라스 안 집어던지고? 쓰고 있는 게 너한테 편할걸? 그지? 어이구. 그렇지. 덥다. 세상에. 나도 지금 반팔인데 완전 반팔. 근데 지금 완전 더워요. 날씨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까매. 아니 꼭 자라고 할 때 안 자고 이렇게 도착하기 직전에 잠들더라. 두 번째 낮잠을 안 잤기 때문에 그래 10분이라도 재우는 게 낫겠죠? 5시라도? 약 받아왔고요. 아직도 계속 목에 부어있대요. 약을 먹어도 못 나아지네. 이상하네. 뭐라 민트초코 버터바를 처음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본의 아니게 맥주를 되게 많이 사왔는데 처음에 위글위글만 사러 간 거였거든요. 위글위글. 근데 제 눈에 이걸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거예요. 어프어프에서 하이볼 콜라보한 거.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레몬이잖아요 또. 요것도 샀는데 이거는 3개에 11,000원이더라고요. 다른 조합이 또 있길래. 연맥 고량주랑 맥주랑 섞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느낌이. 팔기도 하고 4.5%길래
어떻게 독하지 않나 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골라봤고 신형만의 일 이런 것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뭔가 산뜻하고 청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글위글이랑 같이 4개 세트로 10,000원을 사야 하니까 무난하게 곰표 2개 샀습니다. 저는 썸머아이리 더 취향인데 짝꿍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맥주 쇼핑을 하고 왔네. 맥주 하울 끝. 냠냠냠. 자, 김이랑 이유식이고요. 한 장 줬더니 이렇게 잘게 부셔서 라임이 주고 있어요. 참 착해 우리 애기. 절대 자기가 먹지 않아. 응? 너 얘 먹는 모습을 찍겠다. 그렇지. 주면서 먹도록 해. 먹는 게 너는 귀찮니? 이제 너도 돌이야. 한 살이라고 밥을 먹어야지. 꾸준히 먹어. 오늘 저녁 마늘 순대랑 금미연 떡볶이 완성. 잘 먹겠습니다. 나 마늘 있어. 다른 큰 병이 아니고 돌칠해인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떡볶이 깔끔하니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거 좋아하진 않아. 잘 안 돌아가. 민고가 좋아하는 돌리기의 재질이 아니야. 안 돼. 자야 돼. 자러 가야 된다니까 이제. 그렇다면 잠이 안 와 이제. 내일 태워줄게 내일. 잠잠이가 와요. 잠잠이가 와요. 잠잠잠잠. 잠잠이가 와요. 이게 누구야? 이게 잠잠이래. 잠잠잠잠. 토끼 입에 잠잠이가 와요. 잠잠이가 왔어요. 이제 네가 봐. 중얼중입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안 보이네. 오늘 매우 상태가 좋아요. 어제 완전 꿀잠 자고 분유를 저녁에 300을 먹었다니까. 어린이집 효과가 아주 좋아. 어린이집에서 아주 실컷 놀았더니 배가 고팠나 봐요. 원래 분유를 시키고 저는 카페를 가든 집안일을 하든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가려던 카페는 오픈 전이고 요거 빵 사고 가요. 이거 원피스 드라이 맡기러 갑니다. 페퍼로니 베이글이랑 우유 아침밥. 원래 요거트가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빵이 나왔지 뭐예요. 갖고 온 베이글인데 먹어야지 그럼. 크, 페퍼로니 할라피뇨 베이글. 피자 호빵 같아. 먹을 약이 한 사발이야. 못 구운 게 안 가라앉아요. 그냥 항생제 먹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과 약도. 단꺼번에 먹어도 된다고 피부과에다가 이비인후과 약을 다 보여드리고 처방받았습니다.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글루콤 저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글루콤이 온누리 약국에만 있는데 이거는 온누리 아닌 데에서 파는 비슷한 거. 근데 글루콤이 이거 두 개를 섞은 거래요. 이거 두 개가 3분의 1씩 들어가면 3분의 1은 뭐야? 하여튼 이게 섞어서 들어간 게 글루콤이고 요거는 집중력, 이거는 활력 뭐 이런 거라는데 오늘은 활력. 약 먹고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약사님이 개당이 2,500원이더라고요. 사왔어요. 지금 너무 졸려.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안 되나? 먹겠습니다. 아유 맛없어. 아유. 활력을 먹었는데 왜 활력이 안 나지? 안 되겠습니다. 기획안이랑 당장 급한 메일 보낼 것만 보내고 한 시간만 자야지. 그리고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아주 그냥 애가 아프고 막 가정부육할 때는 이제 집안일이 진짜 엉망이에요. 아이미 털 빠지는 시기여가지고 집이 아주 난리. 아 너무 못 참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아. 지금 꼴을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자려고 했는데 자라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자라가 못 자게 하네. 결혼식 사회 때 원래 원피스를 입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원피스가 너무 주인공스러운 거예요. 막상 입어보니까 사회 때 입으면 너무 실례겠더라고요. 그래서 슈트 셋업을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자라에서 기본 슈트를 한번 사봤어요. 이게 핏이 괜찮으면 이걸로 입고 하려고요. 스카이 블루 스타일. 이너는 아직 이거를 고르게 되면 입으면 될 것 같고 앵클 크롭 팬츠여가지고 저한테 길이가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무난하지 않나요? 여기 화이트 탑 입고 살 길이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 구두를 신고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머리 무시하시고 이 정도면 사회로 충분하지 않나? 슬랙스도 뭐 다른 티에다가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작은 사이즈라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네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오픈한 게 더 낫다.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오히려 완전 스탠다드 핏이네. 가격도 완전 싸요. 지금 이게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까? 기본 슈트 셋업이 집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단추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단추를 다른 걸로 바꿀까?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바지가 세일해가지고 35,900원 자켓이 세일해가지고 55,900원 완전 저렴. 근데 재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라는 이런 맛에 입는 거지. 그 안에 이너만 좀 고민하면 되겠다. 빨간 차 비빔국수 갈비만두. 자고 일어났더니 짝꿍이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해서 점심부터 먹고 청소하는 걸로. 한 번만. 응. 그래야 되나?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먹고 들어가서 해야겠다. 운전 하려고? 아. 해야지. 어제 못했어.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면은 안 풀고 탱글탱글한데. 면이 들어가. 나도 궁금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옷 수선 맡기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어버렸네?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청소는 민고 데리고 와서 해야겠는데요? 빨리 산책 끝내고 운전 연습해야 돼요. 민고가 없는 동안 운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렁 얼렁! 시간이 없어요. 가볼까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주 삐뚤 빠뚤. 조금 떨어졌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길에도 되게 이게 앵클 크롭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통이 점점 좁아지는 핏이어가지고 앵클이 아닌 길이로 입기엔 애매하단 말이죠. 통을 좀 넓히고 슬릿 포인트를 좀 주고 바지는 그렇게 수선해 주시기로 하셨고 재킷은 일단 단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언밸런스한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 단추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갈아주시기로 하셨고 팔도 조금 길고 그래서 지금 바지에 벨트 넣을 그 공간이 없어요. 천이 없어서 그게 천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팔 기장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벨트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거의 새 옷을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추천비가 48,0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추천 잘했어. 잘했어. 옷을 할인을 한 3만원 받은 것 같은데 수선비가 그렇게 나왔어. 저한테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 끝. 아이 진짜. 아 정말. 끝나. 저는 왜 이렇게 빨래를 하고 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제자리에 넣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있는 적이 많은데 꼴보기 싫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밥은 다 먹었고요. 요거트! 맛있겠다, 요거트! 자 다음은 요거트 맛. 빨래를 정리를 했으니까 또 빨래를 개야 됩니다. 응.
자, 마지막 과자. 이제 끝. 아, 먹고 끝. 원래 먹던 거. 오늘의 밥과 간식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해요. 아니면 영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스피킹하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나는 먹는다. I eat. 너무 쉬운 건가? 간단히 스피킹을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루에 한 번씩 듣는다. 나는 잔다. 아니 근데 너무 쉬운 걸 내가 해버렸나? 왕초보를 해버려가지고. 네. 어.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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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혼자 웃다가 뒤로 넘어져? 아프겠다. 돌아서 나오는 게 빠르지 않을까? 짜증. 아이 참 재미있다. 잘까? 엄마 핸드폰 떨어뜨린 거 어떡해 이거? 마침내 좋지. 알았지? 이게 불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즈 볼.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불닭 닭 드셔. 짠. 그때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 하이볼. 이런 스타일이 땡길 때가 있어. 기네스북 이런 거 없나? 최연소 돌리기. 아야, 아 뜨거워. 첫 맛은 전혀 맵지 않은데 이게 막 천천히 오네. 맛있는데? 오. 엄마. 엄마. 너.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잠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말해봐. 안녕. 아이고 인사 잘해. 아, 트림 했어. 그래 트림 중요하지. 그래. 응. 응 자야지.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아 엄마 장골. 아하. 액션 캔도 안 갖고 왔네. 정신없이 나왔네 아주 그냥. 누구 때문에? 민고 때문에. 엄검 돼가지고 말이야. 아, 한번 아프니까 엄검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호자를 찾아. 응. 자꾸 안기려고 그러고. 아이, 보다. 네. 네. 우와, 가까이 줄 수가 없네. 우와, 맵기다. 감사합니다. 이따 씌우려고. 귀여워. 볶아본 커리. 이거 약간 생선 느낌이더라고, 보니까. 도미? 도미 레드 커리. 저녁에 육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어, 좋아, 좋아, 좋아. 해서. 빨리 주라고 막 손을 흔들었어, 방금. 근데 엄마도 좀 먹고.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생선 요리는 항상 실패가 없어. 잘 안 골라서 그렇지. 맛있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마 네가 지지면 다른 애들도 지져요. 조용히 해. 구경할 게 그렇게 많아? 되게 맛있다. 그래도 좋겠다. 왜? 아우 샹들리에 이쁘지? 조명이 잡고 싶어? 반짝거리는 거 좋아해? 왜? 땜 왜? 야 이쁘다.
우와. 짱 크다 진짜. 응. 응. 표정 뭐야? 어? 에이커. 에이커 뺏어 쓰고는. 눈이 부시니까. 응? 아까도 눈이 부셔. 아우 졸려서 짜증나. 아우 별게 다 짜증나. 엄마 치마 다 밟아. 괜찮아 그래. 밟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야 이거 찍어야겠다. 이리 와. 그래. 어 김대 행복해. 행복. 라임이 봐봐. 라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 라임이는? 이거 어떻게 하지? 라임아. 분수도 예쁘다. 우리 우리 끼끼끼. 아까 내려서 카시트 태울 때까지 계속 잔 거야? 그냥 떡시신이야? 눈을 살짝 뜨고 자. 리라 그랑 레세르바 까쇼 있습니다. 슈.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끝. 엄마 다녀올게. 아빠랑 놀아. 이렇게 입고 갑니다. 목걸이는 한참 전에 액세서리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야 이리 와봐. 누구야 알고. 아무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가냐면 오늘은 성수를 갑니다. 그냥 요즘 또 외출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주말에 난 언제 놀러가? 그랬더니 짝꿍이 놀러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파워제이 친구가 원래 한 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 되는 친구인데 저 한정 급한 약속은 해준단 말이죠. 직장일 때부터 일요일에 뭐 해? 마침 또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급하게 약속을 잡고 토요일에 일정을 확정했죠. 저희 또 줄 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11시 20분에 레스토랑 예약해놔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경기도로는 2시간 전에 출발을 합니다. 절대 늦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갑니다. 오늘 이유식 마지막 이유식 먹이기 전에 돌아올 겁니다. 요 굉장히 쿠션이 괜찮네요. 고멘. 어 들어. 삐아. 아직 팔겠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는 핸드크림. 수컴포. 발라야지 이거. 왔어요 왔어요. 카톡 보내고 있었어. 30분 후면 약간 못 쓰겠어 여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11시 20분에 만나기로 한 이유가 그냥 미리 만나는 거였잖아. 지금 거기 그런 아이들이 있다서 우리. 포스터 맛있게 잘 찍었다. 오오오. 미쳤어 오늘. 뭐야 밀키스가 뭔데 이렇게 주로 많이 써? 이거 먹어야겠다. 첫 잔으로 적합하대. 휘가 이것도 어디 솔드아웃.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그럼 고민되는데 화이트 와인은 뭐예요? 네, 내추럴 와인이고요. 이태리 네, 내추럴 와인인데 조금 산도가 있고요. 아. 깔끔한 미네랄 유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른 내추럴인데 네. 엄청 컨벤에 가까운 와인이에요. 이게 그... 보라고 한 잔 주세요, 그걸. 네, 네. 아, 이걸 드셔도 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라도 반찬, 토마토 한 채 보시기, 레드 와인. 근데 밀가루 아닌 음식이 별로 없던데, 우리나라에? 먹으려고 하면 다 밀가루던데? 거의 밀가루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템버린즈를 마지막에 봐야겠네. 응,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알아. I just wanna,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아니면 정답 할까? 요거 할까? 네 개? 이거? 응. 그래. 주량 두 장, QR 코드, 카드. 카드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많이 놀러 다니세요. 어, 너도 제로 쓰는구나. 응. 이렇게 꼭 올라가야 돼, 뭔가. 응. 아, 그렇구나. 오. 어, 가만히 있어. 손 떼봐. 아! 눌러. 근데 그만 찍고 싶은데? 어? 나 안 눌렀는데? 목소리 들었나 봐. AI. 체리 하나 고르고.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아, 이거 좋다. 이거? 그러자. 그래. 안 되는데? 이렇게. 아. 예. 좋아, 좋아. 왜 이렇게 핑크색이야? 얼굴. 나 술 먹어서. 아, 여기다. 짠. 요거 그거. 녹즙. 라임. 참이슬도 그거네. 요런 것도 이쁘다. 이것도 만든 것 같은데. 밖에다 가지고 나갈 때 여기다 꽂고. 양쪽이 뚫려있어가지고. 의문이었어. 아, 개방역 빨 때. 아, 이런 거 많이 팔더라. 좋다. 세지 않을까? 안 세려나? 어, 요거 짱. 이거? 응. 왜? 어떤 점에서 좋은데? 써봤어? 어, 일단 부드럽고, 미세 플라스틱 안 나오고, 당연히, 아. 당연히. 뭐, 긁히는 거 없고. 좋아. 이거 오래 써도 되게. 괜찮아. 어, 괜찮더라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겠지만. 야, 너 근데 티셔츠랑 깔맞춤이에요. 봉투를 차마 달라고 할 수 없었어. 어. 아니, 제로 그 이스티샵에서. 앞에 적혀 있던데? 아, 그래? 봉투 제공 안 한다고. 아, 진짜. 아, 왜? 웃겨? 이게? 애플파이 포장하러 갔어요. 빨리 바로 얘기해요. 어, 네. 쇼핑백이 없는 공간. 가방은 큰 걸만 들고 있어. 그러네.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어. 뭔가를 사야겠어. 쇼핑백으로 쓸만한 걸 사야겠어. 주말은 예약이 6월까지 꽉 찼더라. 여기는 예약을 해놨지요. 이따 올 거지요. 3층은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와동이요? 어. 2층 구경하고 그냥 집에 갔던 것 같은데. 컵 예쁜데? 5만 9천 원. 유리 만년필 너무 예쁘겠는데. 그러네,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2만 8천 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화장창! 이렇게 적혀있네, 숫자가. 이건 1년짜리. 이케에서 버려. 일기 쓰다가 나중에 월기 됐잖아. 월기. 엽서 사고 싶다. 나 저거. 이거? 사과, 사과. 이건 눈으로만 보래. 팔아? 안 팔아. 팔아줘. 어, 연필 깎기가 오랜만인데 이 가격은 오랜만이 아니네. 뭐야, 이건 또? 펜슬 프로텍터. 아, 어, 깨지니까 뚜껑처럼 심에다가 하는 거야. 사이즈 오래면 이만 원. 아, 엄청나게 좁은데? 넓은 데를 찾아서 다른 데로 갈까? 어, 자리가 당연히 없어 보이지? 바로 옆에는 이런 거. 자리 꽤 있어 보이는데? 뭐지? 어, 맞아. 아, 노티드는 패스하자. 노티드는 전국에 있어. 아, 그래? 너 되게 걸음걸이 급해 보이는 거 알아, 지금?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데, 어때? 가자, 가자. 더블 하이. 왜 껐다 키니까 27%가 돼 있어? 돌았나 봐. 어, 내 폰 진짜 왜 이래? 일단 찍고 나서. 세상 진지. 오늘 노랑노랑한 날이네요. 수세미 들고 다니고 노랑 케이크도 먹고. 이거거든.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turn around and then. 진짜네? 비누네. 비너스 보니까 반가웠어. 비너스 누워있어. 입시 때처럼 그냥 묻혀주고. 야, 이렇게 과제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내기도 해. 아, 그래? 막 깨서 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섞어 안 할걸? 디자인 조금. 어디서 풍경만 찍어? 얼굴 말고. 얼굴 말고? 오늘의 이번 컨셉이 다 비누인가? 무화과. 맛있겠다. 도토리. 궁금한 게, 오브제를 큰 작업을 하면 작가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나가는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달리는 아이디어 아주 그냥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민고 밥 먹이고 라임이랑 민고랑 같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난 걸까? 아휴 차라리 울어라. 어우 성수동은 이제 한동안 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사람 너무 많아. 뭐 살 건 없어 사실. 거기 가서 어디 뭘 사왔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사왔어. 나 주부인가 봐. 어떡해. 이 수세미 진짜 좋거든요.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 사왔고 라디즈에 살 게 있더라고요. 공간 라디즈 가가지고 지켜백을 샀어요. 이거 갈릭 유튜브 볼 때도 있었는데 인스타 볼 때마다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딱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해가지고 실리콘백이거든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채소 같은 거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냉동이랑 냉장 둘 다 보관이 가능하고 씻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실리콘이라서 열탕 소독도 되고 좀 더 큰 사이즈. 이게 제가 지퍼백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채소 같은 거는 이런 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잠그서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 거. 야채 보관하기. 이거 사왔어요. 옷이랑 이런 거 구경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없고 그냥 없더라고요. 별로 매장이 제가 길을 잘못 찾았는지. 레이브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했는데 쇼핑은 원래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취향이 또 완전 비슷하지도 않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곳만 다니다 보니까 옷 쇼핑은 안 했어요. 빈티지 샵이 제가 체크해놓은 데가 있긴 있었는데 에너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서울나들이 갈 때 가보려고요. 아니야 성수동은 한동안 안 갈 것 같아. 다음 서울나들이를 간다 그러면 뭐 한남동? 이태원을 가지 않을까. 아마 내일은 스승의 날이라서 스승의 날에는 증언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냥 작은 핑계대고 증언 안 하고 같이 있으면서 재우고 좀 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찬성을 안 하지 않을까. 단순 노동을 하고 싶은데. 안녕 해주세요. 안녕. 뭐 하러 가는 거야?